고정조항 방송입니다. 사무실과 건물 운전기적에 대한 소독 필수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사람들이 작업장으로 진출할 때와 나올 때 그리고 출퇴근 시 제정된 방역 규율과 질서를 무조건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안을 해이도 절대 국물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모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 방역 규정부터 생각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 생활화 하며 서로 강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방역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각급 비상 방역 부문들에서는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강철 같은 방역 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제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더욱 책임적으로 빈틈 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비상방역 사업을 다시금 공포청와 허점들을 찾아내서 조치한 대책을 세우며 우리 식대로 우리 지혜로 2중 3중의 공격적인 방역 대책들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여 빈틈 없는 방역 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적 기술자들은 비상 방역전에서도 기수 전천이 되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미래 과학 기술과 힘에 의거한 우리식의 방역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함부 도입함으로써 방역 진지를 더욱 철저히 가져나가야 합니다. 대회를 맞으며 각지 검사 검역부문 일꾼들은 비상 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임무에 충실성을 기대하며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방역 사업에서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비상 방역 사업에서 일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꾼들은 비상 방역 사업을 방어가 아니라 시종일관 공격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상 방역 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항상 의심하고 항상 고민하면서 또 치밀하고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하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주범적으로 완벽하게 담보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비상 방역 사업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입장에서 가늘 끝만한 틈도 나타나지 않게 앞질로 대책하며 대중적인 방역으로 전인민적인 자격적 일치성을 계속 보조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강력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절통같이 닫아내고 우리 모두가 1950년대 전승세대가 지냈던 교육의 정신으로 살려주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상방역전은 단순한 보건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체 8차 대회를 결사포위하고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제1선 최전선입니다. 우리 모두 비상방역전선의 전초병이라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최대로 각성 분발하여 비상방역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결사수호해 나갑시다. 동맹 돌파를 바탕으로 비전이며 중앙수호를 향해 공군이 특수로의 애국선 때가 오게만 같은데 오늘도 의무도 가지 않습니다. 천만의 대오가 이러한 강의 부분에 배웠기 때문이죠. 육하게 떠오르는 전쟁에 대해 단결에 대해 대책구 예측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된 나라라도 해가 붙일 수록 더욱 단일해지는 경량으로 쓰는 주민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조치 2021년 단계에 또 맞들리며 기내서 공유로 들어가신 흥미롭게 됩니다. 축하인사를 실험 전개드리겠습니다. 2021 이런 색깔과 각자의 색깔의 전형들로 상식으로 우리 한국이다 진출되어 있고 무릎같이 장식물들로 생산되어 있는 중립성 광장은 최근 군중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광장의 가득함을 한 길을 따라 사도 급히 사장님 배에 택해 높이 가르치의 꽃에 전원적 용을 만들고 전 저 깊은 하늘을 가슴 지겹게 외치며 대중들은 고운이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지시리에 공연 컴퓨터 오면을 시작하겠습니다.
Yeah.
아니 무엇보다 미친 놈의 노래가 무대에 흘렸습니다. 오늘 잠잠한 우리의 가슴은 우리가 있는 오픈 전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그대의 세계에 깊은 상대를 보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어깨를
Thank you.
Thank you.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국민들께 한 사각으로 I'm so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